파이 파는 냉동 빵 쇼콜라인데 근데 엄청 맛있어요. 두 개가 붙어서 안 떨어지는데 그냥 두 개를 먹어야겠어요. 하나를 단단히 망치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통입니다. 외국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각종 상비약이 많아요. 여기도 붙일 생각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겸 밖에 나갔다가 새로운 버터가 보여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거는 페이장 브레통이랑 강 페르마주, LAV 이렇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르갤이라는 새로운 버터를 먹어보려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메달을 은메달을 받은 2020년에 은메달 받은 식료품이거든요. 이거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받은 거는 항상 기본 이상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터 구워서 버터에 발라 먹으려고요. 참고로 그 마담 로이 크림치즈는 매년 금메달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메달도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엄청 맛있죠, 이것도. 오늘의 샐러드 드레싱은 비네그레트입니다. 추천 받아서 샀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샐러드 드레싱으로 추천합니다.
샤후안입니다. 엄청 부드럽다. 오늘은 왠지 한국 커피가 좀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콜드컵 대용량으로 아이스커피를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just behind the stars, but how come the stars don't shine when it's day? How come the sky at night makes me this way?